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를 안 나간 분. 그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전에 가졌던 그 기쁨,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일날 낮에 어떻게 예배만 한번 딱 갔다 오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무슨 기도회에 참여한다든가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일체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냉담에 빠져서 심령이 또 신앙이 아주 싸늘하게 이렇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한테 교회를 이제 또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타 종교로 개종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일이 그냥 평신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수는 있지만은 이런 개신교에 다니고 있던 분이 천주교로 간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도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장로님이 천주교로 갔더니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보통 교회를 이렇게 꿈의 교회다 다니다 사랑의 교회로 가면 어때? 교회로 옮겼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개종을 했다고 해요. 천주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로 이렇게 가고 또 어떤 분은 불교로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제 반감, 이 부정적인 것을 갖고 안티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실족한 분들을 보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 때문에 어떤 분은 권사님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장로님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드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그 시험 드는 원인 가운데 그걸 따져보면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가 그러면은 보면은 그들의 삶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은 이런 분들의 삶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언행 일치가 안 된다든가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걸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목회자의 언행 무리일치라든가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자기에게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한다 이런 그 느낌을 가지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든 사람을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오래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요즘 우리는 관심 없고 초신자들한테만 관심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서운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지가 사랑을 다 받아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가요. 근데 계속 그 첫째가 자기한테 모든 사랑을 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 맞질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어때? 그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오면은 따뜻하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초신자에게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게 옛날 같지 않다 하고 시험 들고 삐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 드는 걸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은데, 헌금 때문에 이제 시험 드는 경우 교회에서 많죠.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그런 걸 듣거든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인데, 이 뭐냐면 그 교회가 한 성도가 한 150명, 200명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 쫙 빠져나가.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여러 명목으로 이제 그 사례비 외에 여러 명목으로 뭐를 돈을 이렇게 많이 막 이제 쓰신가 봐요. 또 이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막 굉장히 이 헌금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다 뭐 특별히 또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하라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너무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 교인 간에 여러분들 금전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거든.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은 심지어 우리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카드를 그냥 줬어요.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 가지고 막 가서 긁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갚어. 그러면 이제 막 자꾸 갚으란 거면은 또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갚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아니면 안 갚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실종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거나 어떤 그 사업을 권유했던 분에 의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손실과 고통을 겪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저는 꿈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떠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분을 보면은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막 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돈이 있으면은 그냥 돈을 뭐 그걸 어떻게 좀 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성도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동업을 하려는데 동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발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가면은 저쪽에서 하자고 하는 분이 시험에 들 것이고, 하라고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구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집사님이 주님께 응답받고 하세요 그래요. 그럼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했으니까 나중에 목사한테 뭐 핑계댈 이유도 없고 목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 있어요. 또 봉사하면서 어떤 분이 너무 막 이제 있잖아요,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막 굉장히 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들이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어. 또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가 특히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도 품이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말, 그리고 정말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뭐 애국운동하는 분 그 말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아. 여러분, 아무리 그분이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님이 어디 막 욕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건 뭐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또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이번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꼭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섭섭마귀가 틈타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또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된다. 결혼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어떤 소원했던 일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열심히 기도한 분이 어떤 분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어떤 걸 놓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세례 요한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마지막이제 신약의 최초이고 구약으로 따지면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태어나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했어요. 이 선지자도. 왜? 자기가 이제 헤롯 왕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해가 자기를 거기서 구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실족해가지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하나님 보낸 그런 진짜 구원자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가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거,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또 앉은뱅이 일어나고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그걸 보고 들은 걸 가서 그대로 말해주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세례 요한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감옥에 있을 때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일들이 기대대로 안 되면은 이런 이제 시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임직을 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주수 집사님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뽑히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할 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신앙 연륜도 짧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자기는 못 되고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나는 못 되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저쪽에 이제 신한 그 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어떤 분이 전에 양동제일교회 다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분이 거기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늘 1부 예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안수집사를 뽑는데 그 투표가 이제 그 3분의 2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안수 입사되고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가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1부에 오니까 2부에 있는 분들은 주로 2부에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얼마나 교회 많이 있는 분. 특히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건축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기고 시험이 드는 경우 많습니다. 그 의견이 나뉘어져요. 지금 하자 말자 뭐 이런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 건축원금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온다고 해 시험 들면 안 되죠. 내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왜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면 안 되냐? 그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요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순간적으로라도 시험에 들어보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어때요? 교회에 오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특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 이게 안 들어와.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자연히 그러니까 신앙이 침체되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들면은 얼굴에만 봐도 알아요. 기쁨과 감사가 딱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 그때부터 시험 들면. 그리고 전에는 없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만 그런 거 아니면 집에 가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다른 데서도
전에는 기쁨과 감사로 했던 일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시험에 들은 사람들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합니다. 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안 만났던 세상 친구들을 교회는 가기 싫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거부하니까 세상 친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다시 끊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란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 시험에 들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했는데 시험 들어서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게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얘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 예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또는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있잖아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가까울 때는 뭐가 많이 오냐면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 더 막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축복이 문 앞에까지 왔다가 있잖아요. 어떤 일로 딱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저 뒤로 가버려요. 마귀가 그런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 그러면은 야 마귀가 이제 또 이건 해방하려고 할 때니까 내가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기도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그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깁니까? 마귀가 틈타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막 시험 든 다음에 보면 꼭 사고가 터진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무슨 질병이 생긴다든가 꼭 이런 시험 든 일을 특히 교회에서 중직자들 있잖아요. 장로님이라 이런 중직자들은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직자가 됐으면 어때요? 시험 든 사람을 따돌리고 다시 낙심한 자를 세워주고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아니 중직자가 시험에 들면 장로님이 시험에 들면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손해 이 뭐냐면 축복도 못 받지 모든 것이 손해가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봉사 안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대로 이런 걸 감당하지 않으면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겠습니까? 상급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 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니라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너희는 여기 깨어있으라고 가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가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피곤하다고 또 잠을 잤어요. 결국에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갔지 안 그랬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요. 여기 보면 누구를 실족시키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 했죠.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지.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세상에 화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절대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시험들고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해. 그 저도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 성경에 보면은 이 선생이 되려고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인데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자신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정말 그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을 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려면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크게 따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요. 어떤 장로님도 권사님도 목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간증했지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기술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거기를 가서 강의하게 됐냐면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다고 저보다 학원에 가서 강의를 좀 해주라고. 이제 제가 그런 분야에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학원의 모든 운영과 홍보와 이런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그렇게 신령하게만 보이던 목사님이 매일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실망스러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정말 머리도 좋고 기획력도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시고 굉장히 그런데 너무 항상 말이 앞서시는 거예요. 뭐 그냥 뭐를 그 계획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추진하려면 돈이 얼마 안 들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먼저 막 펑펑 터트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공수표를 안 바란 것처럼 하고 나중에 말한 것이 안 이루어져 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제 좀 실없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하면 맨날 말해놓고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너무 이제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이 제안에 생겼어요. 이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 여기 이제 학원이 그만둘 거지가 막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이제 한 거예요. 아니 성도 때문에 한 거야,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 모를 때니까 제 마음에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왜 네가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냐 이런 딱 깨달음을 그때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목사님도 인간인데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이기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들 일 없는, 사람은 다 불완전해, 부족해, 가까이 가면 냄새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계속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와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벗어버리래.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짐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냐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면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엄청난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던 그걸 이겨내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너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시험거리가 와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걸 이겨내면은 우리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서 목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도 바라보지 말고 권사님 바라보죠. 보통 초신자들은 이제 가까이 계신 막 훌륭한 그런 어떤 그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분처럼 좀. 그런데 여러분, 다 인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결국에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에는 원유로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보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시몬 베드로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며. 그 뒤에 말씀에 저희들의 눈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눈이 막 이렇게 내려올 때 있죠. 눈 여기에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죠.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아 이게 눈꺼풀이 그래 무거워하고 막 눈이 감겨져.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네가 피곤해도 네가 눈꺼풀이 감겨도 그래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신앙 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아, 꼭 저 사람은 시험 들라고 작정한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어쩌다 있어요. 아니 꼭 그 시험에 안 들 거 가지고도 막 시험 들라고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다 뭡니까? 나는 시험에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해도 주님 저 어떻게 보세요? 네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 다 놔버리고 도망갈 거야. 아유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갈 건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주 마음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으리라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 들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험 안 든다고 결심해도 내가 신앙생활 정말 경륜이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나 장로나 이런 권사라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이러다가 어떻겠습니까? 다 시험 들고 죄악에 빠졌지 않습니까? 서울에 어떤 몇천 명 모이는 상당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교회 전체가 막 시험 들고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 거기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거기를 떠나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새로 부임을 했어요. 교회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가 엄청나게 막 이제 어려움을 겪고 담임 목사님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제 수습이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권사님이 막 기도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원래 기도실이 딱 있었대요. 기도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뭐만 하면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소원 있으면 기도하고 우리 이제 1층에 비전홀처럼 그랬는가 보죠. 계속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당회에서 야, 요즘 젊은이들이 모이려면은 교회 카페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기도실을 싹 없애고 거기 이제 카페로 만든 거예요. 카페로. 그럼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카페로 기도실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 본당은 잠궈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성령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실을 없애고 나서 카페로 바꾸고 나서 그랬구나. 이걸 이 권사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그 기도실을 없애고 카페로 만든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실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다시 기도실을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이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있는 교회를 해결하려 해결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면요 시험 들어. 그러니까 기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하라겠어요?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그 모범을 모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뭐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그럼 봐요.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보면 그러죠. 우리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매일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험하는 자 원수마귀는요 각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축복을 못 받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시험 안 들어야 되겠다 해도 그걸 못해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시험 들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첫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매일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부탁하고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또 어디서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을 시험이 드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고, 재난, 질병,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이란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또 내 기대대로 안 돼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환난의 신원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이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 내 기도는 듣지도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러면 딱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욥 같은 경우 사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망했잖아요. 그 부족들 다른 종족들이 와서 다 종들 죽이고 짐승은 다 뺏어가고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태풍이 불어와서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이런 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시험 들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 욥의 아내는 시험 들었잖아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당신이나 믿으려면 믿어.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돼? 그런 환난과 시험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여러분 이 욥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보면은요, 막 굉장히 믿음 있는 그런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같은데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막 정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래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 절대 긍정의 믿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것을 뭐라고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이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원망하면은 그 사람은 시험에 들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한 다음에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서 연단하신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다시 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 강간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때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가고 또 팔려서 종으로 가고 또 거기서 어묵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시험에 들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어때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가지고 믿음을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원치 않는 이런 일을 겪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시험도 이기려면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있죠. 비판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시험에 들어요. 아이 보면은요, 설교 듣고 똑같이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 오늘 뭐 넥타이가 어쩌더라 하면서요, 설교에 대해서 말하러 막 이런 말할 수 있고, 오늘 뭐 목사님이 뭐 어쩌더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근데 항상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죠.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을 있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나중에 신앙이 병들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요? 절대 축복 못. 그러니까 딱 이 사람 보니까, 몇 번 만나보니까 맨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불신앙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런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요.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게 돼.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절대로 나도 신앙이 병들고 시험 들게 되고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사람을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가 아닌가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으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종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아직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면요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게 신앙의 연륜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큰 믿음으로 살려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은 믿음이 빨리 성장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로 오랫동안 다녀도 있잖아요, 주일날 형식적으로 낮에 예배 한번 와서 딱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요 몇십 년 됐어도 믿음이 정말 형편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때요? 금방 시험에 듭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도. 근데 믿음이 성장을 하면은 웬만한 것은 다 이제 시험에 안 들고 이겨낼 수. 그런데 믿음이 있고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믿음이 있고 연륜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시험에 돼? 내가 살아있고 아직 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은 시험에 들어. 믿음은 있는데, 신앙 연륜은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아주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오면은 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 남한 장군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 얘가 훈장 다 떼고 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그 갑옷 다 벗어놓고
요단 강물에 들어갔잖아요. 그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어떤 지위, 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계급장을 떼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조금 뭐 하면은 내가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나,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면요, 가슴이 새 가슴이에요. 아, 진짜. 아니, 어떻게 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럼. 그 교회에 이제 가족이 꽤 됐는데,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근데 항상 보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아무 쓸데없는, 그 상관이 없는데도 꼭 말하다 보면 누구를 비난하고 꼭 이런 말을.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왜 저런, 아니 왜 권사가 되었고 저런 뭐라 하냐. 근데 아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딱 저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옮긴다. 여러분,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다른 날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겠는데, 예배 끝나고 막 나가니까 아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목사의 뭐 신앙인의 이런 어떤 것으로 떠나서 이건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와가지고 막 뼈를 문다 이랬던 분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당황하고 내가 이제 화도 났죠. 그래가지고 장로님, 도대체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옮기냐고 내가 딱 그랬죠. 그랬더니 뭘 하냐면, 아이 난 진짜 기가 막혀서 대표 기도를,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대표 기도를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는 텀이 있는데 장로님이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통합 예배 드린 데서는 보면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기도해. 어린이들이. 근데 이제 좀 이게 그 장로님 대표 기도 순서가 좀 늦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섭섭마귀가 틈타고 서오는 거. 그리고 그 주일학교 무슨 성탄절 행사인가 뭐 할 때 손주들을 이제 거기 뭐 행사에 참여를 안 시켜놓은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랑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주일학교 그 행사를 뭐 하려고 하면은 너무 아이들을 안 보내주는 거, 안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쳐가지고 이번에는 빼버렸어. 그랬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제 아들, 딸, 며느리 등등 해가지고 이제 다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이 나고 기가 찰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 연륜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래도 보면 있잖아요, 가슴이 새 가슴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좁은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주여 내 마음을 넓히사 주의 첩경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왜냐? 아, 여기 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목사의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품어야 되는데 별별 사람이 목회하면 다 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안 돼. 내 마음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태평양보다, 태평양은 어때요? 거기 불순물이 들어도 뭐가 들어오든 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거기서 정화시켜 녹아버려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 마음을 온 우주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얼마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시험에 들을 땅 한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치한 거 가지고 시험 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좁아가지고.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 마음을 우리 넓히십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시험 들거나 실족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또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안 맞거나 그 목사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는 그래요. 여기 내가 꿈의 교회 다녀보니까 저 목사는 내가 도저히 은혜 못 받고 도저히 저 목사님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요.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데로 가서 교회를 안 다니지는 말고 교회를 다녀야 돼.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왜? 내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안 되는 데서 계속 내가 개척 멤버니까 내가 여기다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내가 어쩌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유 그럼 처음에는 무조건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옮기는 건 아니겠죠. 기도해보고 아 목사님 변화시켜달라고 아니면 우리 도저히 그래도 이게 희망이 없고 안 되겠다 하면요 빨리 옮겨서 그러다 보면 계속 침체되고 내가 이제 더 큰 시험에 들고 그러다 보면요 꼭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는 결단을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내가 정말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했잖아요. 시험에 이기면은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합니다. 아멘. 시험이 올 때 이겨버리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요비 그랬잖아요. 다니엘 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왔는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갑절에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높여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자, 계시록 이 한 말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2장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26절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그러죠. 네, 이기는 자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이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어떤 교회에 어디 가도 다 시험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시험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닮으면요 웬만한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승리자의 관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시험에서 승리하십시다.